수은의 저항은 사실상 0이다. 1911년 4월 네덜란드 물리학자 카메를링 오네스는 실험일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액체 헬륨으로 수은의 온도를 낮추며 전기 저항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전기는 도체 내부를 움직이는 전자의 흐름입니다. 흐르는 전자는 도체 내부의 다른 물질에 의해 방해를 받는데 이를 전기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거의 모든 물질에는 전기 저항이 있어 전기를 보내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네스는 극저온에서 물질의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이를 초전도 현상이라고 부르며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초전도체는 여러모로 쓸모가 많습니다. 초전도체로 송전선이나 전기 저장 장치를 만들면 아무런 손실 없이 전기를 보내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검진할 때 사용하는 MRI도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 초전도체를 사용합니다. 핵융합로나 입자가속기 같은 첨단 시설에도 초전도체로 만드는 전자석이 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초전도체를 쉽게 볼 수 없는 건 초전도 현상이 매우 낮은 온도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네스가 초전도 현상을 목격했을 때 수은의 온도는 4.2켈빈, 즉 섭씨 영하 약 268.9도였습니다. 오네스의 발견 이후 약 50년이 지난 1957년 물리학자 존 바딘과 레온 쿠퍼, 존 슈리퍼는 초전도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의 이름 앞글자를 하나씩 딴 BCS 이론에 따르면 초전도 현상은 30켈빈 이상의 온도에서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극저온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1986년 35켈빈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초전도체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고 계속해서 더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일상적인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 즉 상온 초전도체가 존재할지는 커다란 관심의 대상입니다. 만약 상온 초전도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세상은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손실 없이 전기를 보낼 수 있고 무한정 오랫동안 전기를 저장해둘 수도 있습니다. 또 비싼 액체 헬륨이 필요 없어 MRI나 입자 가속기처럼 초전도체를 사용하는 기술이 편리하고 저렴해집니다. 자기 부상 열차와 같은 차세대 교통수단도 쉽게 상용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전도 현상에 관한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모두 5번에 걸쳐 12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초전도 현상의 원리를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과 더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이 분야에서 노벨상이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널리 쓰일 수만 있다면 세상을 혁명적으로 뒤바꿔 놓을 게 분명한 초전도체는 그야말로 꿈의 물질입니다.